이제 시장 분석이 끝났으니 설계팀으로 이동해 볼까요? 설계팀에서는 시장 분석을 토대로 메카니컬 디자인과 일렉트리컬 디자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구 설계 담당자는 수임에 게시된 내용과 본인에게 부여된 태스크를 확인하고 이제 설계 업무를 진행해야겠죠. 설계 담당자는 기존에 잘 써왔던 솔리드웍스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솔리드웍스에 애드인되어 있는 PLM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해야 할 태스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태스크와 자신에게 부여된 태스크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이제 작업 중으로 옮기고 바로 설계 업무를 진행하네요. 솔리드웍스로 파트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적 구조 해석을 진행합니다. 설계자들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자신의 로컬 PC에 저장했겠지만 이번에는 실시간 협업 설계를 위해서 3D Experience 플랫폼 내의 협업 공간인 3D 스페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설계 업무를 완료했으니 댓글로 통보 후 태스크에 설계 결과물인 어셈블리 파일을 검색을 통해 산출물로 등록하고 태스크를 완료 처리합니다. 기구 설계는 잘 완성된 것 같군요. 이제 엑스봇 유압 실린더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에 전원과 신호를 교환하는 전장 케이블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활용하면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와 케이블로 이루어진 회로도가 완성되면 회로도에 반영된 전장 케이블의 연결 정보를 솔리드웍스로 연동하여 3D에서 자동 배선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과 솔리드웍스를 연동하니 전장 케이블 배선도 정말 식은죽 먹기네요. 반면 협력사에서는 2D CAD 도면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3D 드라이브를 통해 받은 도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꼼꼼한 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어야겠네요. 3D Experience 플랫폼에 있는 도면 데이터를 드래프트 사이트 커넥티드에서 바로 열어서 수정 내용을 표기하겠습니다. 수정이 끝났으면 플랫폼에 다시 업로드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력 관리가 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코멘트를 붙여주면 협력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됩니다. 쉐어드 링크를 바로 협력업체에 보내는군요.